오늘은 멸시와 조소를 뛰어넘는 은혜, 멸시와 조소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입니다. 주제는 뭐냐? 그럼 뭐 제목과 거의 같습니다. 멸시와 조소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멸시와 조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가 넘칩니다. 또 조소와 멸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그 멸시와 조소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지만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1세기 한국적인 상황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여기도 뭐 소수의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또 조소와 멸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차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온갖 차별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일 큰 게 돈이겠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별. 뭐 호텔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외제차를 타고 온다거나 뭐 큰 차를 타고 오면 특별 대우를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 대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화가 나가지고 큰 차 사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 결혼할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차별 대우를 받습니까? 그 여자분들 뭐 남 욕하면서 명품백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외제차 사주길 원하고 또 혼수 때문에 얼마나 또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찬송가 그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저는 옛날에 그 사명을 이룰 때만 이런 찬양 불러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멸시 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는 인생 그런 게 우리 일상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학별 차별은 얼마나 심합니까? 종신토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은데 학벌이 필요도 없는 곳에까지도 학벌을 들고 나와가지고 차별되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뭐 우리도 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주민들 어제도 왔었죠. 우리 그 다문화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알게 모르게 차별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젊은이들 가운데 뭐 자기를 잉여라고 얘기를 하고 낙오자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차별대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분노하고 있고 또 노년은 노년대로 차별당한다고 분노하고 있고 중장년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좌절감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또 아픔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요즘 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10년 전의 노래 가운데 뭐 저하고 비슷한 또래면 알겠죠. 10년 전의 노래 가운데 싸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죠. 로얄 패밀리라고. 그 가사가 제 뇌리에게 흐르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딱지 맞은 남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가슴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너무나도 뚜리 뚱뚱한 니네 엄마. 화가 나는 거죠. 뚱뚱도 아니에요. 뚜리 뚱뚱한 니네 엄마. 아무 잘못 없는 내가 뭐가 그렇게도 한심하고 마음에 안 드는지 그리고 예 그러고 그죠? 브랜드와 트렌드와 어울리는 니네 엄마 그렇다고 나도 돈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모두 있어야 하니 푸념이죠. 니네 엄마 기준 맞추려고 그러면 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죠? 안 어울려. 그만 사라져줘. 잊혀져줘. 우린 패밀리 빵빵한 사람만을 받아주니까 뭐 그렇게 설명하세요. 부티나게, 품위 있게, 댄디하게, 수준 있게 항상 모든 걸 갖추고 기다려야 하지. 그러난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좀 나열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말장난이 나오죠. 차라리 그 정성으로 MP3 다운받지 말고 판사. 뭔지 알겠죠? 네. 판을 사라고요. 예. 정말 제 스타일이 딱 맞아요. 판사. 그죠? 그 다음에 일단 뒤에 사자 들어간다 하면 니네 엄마 눈 돌아간다. 재벌의 아들이 물려받을 돈 때문에 눈에 불 들어온다. 뭐 그런 가사예요. 그게 와닿죠. 그러면서도 그 뒷부분에 가면 아련하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청춘 가련. 쓸쓸함이 있죠. 딸 팔아서 잘 살아라 제발. 비아냥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고 사고 부질없는 비행기 타고 그러면서 부러움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올라가고파. 그죠? 한참 이렇게 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도 한번 그렇게 올라가고 싶다.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분노, 좌절, 아파하는 거.
이게 사실 10년 전에 젊은이들의 심성이었어요. 뭐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겠죠. 뭐 힙합으로 부를지 뭐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노래는 이런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별대우 속에서 우리가 분노만 하고 살 겁니까? 그럼 이 차별대우 속에서 우리가 좌절만 하고 살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살 거냐고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이렇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멸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시편 123편 1절 2절은 좀 시각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거는 이 고개를 높이 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천장이지만 하늘에 계신 주여 하고 위를 쳐다보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져,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높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높이, 의도적으로 높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멸시, 내가 겪고 있는 조소가 굉장한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높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죠. 여러분 삶의 고난과 난관들, 멸시와 조소 상당 수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지만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눈을 들어서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거 괜히 눈 들어가지고 뭐 하늘에 뭐 있나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이 계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풀어나가야 된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과 거의 비슷한 것이 옛날에 그 워치만니 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이 급류가 있더래요.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저 앞에 뭐 한 100m 앞쯤에 커다란 암초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배를 돌릴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면은 분명히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는 난파돼 버리고 자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초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간상으로 볼 때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가 되고 물에 빠져야 되는데 배가 온전하더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죠?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암초를 갔다가 이렇게 넘어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적이죠. 그걸 바라봤던 워치만니만 바라봤던 기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워치만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 삶에 암초가 있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면 암초를 뛰어넘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거의 그죠? 거의 워치만니의 고백과 거의 유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멸시와 조소가 있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십시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십시오. 기만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멸시도 굉장히 출렁출렁 될 정도로 넘실넘실을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높으면 더 넘쳐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멸시와 조소와 위협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르드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멸시당하고 멸절당할 위기가 뒤집혀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모르드개 대신에 하만이 죽고요, 멸절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만의 일족이 다 멸절을 당해버립니다. 멸시보다 더 큰 은혜죠. 혹시라도 우리 멸시당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멸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멸시를 뛰어넘는 크나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 높은 은혜. 그죠? 내 삶의 멸시보다, 내 삶의 고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높이에 관한 고백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깊이에요. 깊이. 2절은 깊이인데 집중입니다. 멸시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멸시하는 자에 대한 별 언급이 없어요. 멸시하는 자를 별로 쳐다보질 않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뚫어지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1절이 높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2절은 깊이 있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들의 자세인데 충성스러운 종들은요. 주인의 아주 작은 표현, 주인이 약간의 표현을 해도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그러니까 주인의 조그만 변화도 이렇게 알아채는 주인, 그 종의 눈, 또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 보니까 그 smallest gesture라고 돼 있어요. 아주 작은 미세한 제스처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는 그 능력, 집중하는 거죠.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민감성. 우리는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유행에 대해서 민감하고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없어요. 그냥 뭐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뭐 10년 전의 하나님이 그거고 뭐 두리뭉실하고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작은 스몰리스트 제스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민감성, 그걸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우리 가정에도 자주 오는데 참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느끼는 건데, 어쩜 그렇게 사람의 문제를 잘 맞추는지,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물을 찾느라 두리번 거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데, 목사님 목 마르시죠? 그럼 물을 갖고 와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거 어떻게 알았죠? 그죠? 또 하나는 제가,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멈칫해요.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펜이 필요해가지고 뭐 이렇게 멈칫해. 이렇게 한번 들춰보고 들춰보면 내가 펜이 필요한지 종이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펜이 필요하죠. 자기 펜을 딱 갖다 줘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맞추나. 뭐 손 닦을 휴지가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금방 휴지 갖고 오고요. 귀신 같아요. 뭐 거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캠핑을 갔을 때 그 하루 동안에 제가 필요한 세 가지를 맞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고. 하도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은사냐고 그거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은사냐. 그죠? 뭐 독심술이 있느냐.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관심법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별걸 다 물어봤어요. 그죠?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자기 집에 형제 가운데 장애인이 있답니다. 장애인이 있대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장애가 있는데 그분은 완전한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기 심정과 마음의 상태를. 가족 가운데 정확히는 오빠거든요. 오빠가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은 다 그런 작은 손짓과 다 작은 몸짓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오빠가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조금만 표현해도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다 강화돼요. 자기만 그런 거 아니래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대요. 근데 그게 은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찬양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 그 뒷부분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다음 뭐가 나와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에 내가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냥 가슴에 팍 와닿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크게 소리도 안 질러요. 그냥 우리가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이러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캐치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 힘들어요 한마디 할 때 주님께서 그 한마디 기도에 뭐 어떤 때는 한 시간 두 시간 외쳤던 내용보다 더 많이 아시고 응답해 주실 때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죠? 스몰리스트 제스처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은 손짓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민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부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그 엄마들 보면서 제가 예민한 걸 느껴요.
어떻게 귀신같이 맞추는지, 그죠? 애가 우는데 그 울음의 의미를 다 분석을 해요. 애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그걸 다 맞춰요. 난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다 맞아요. 그죠? 뭐, 전물리면은 안 울고요. 재우면 안 울고. 물론 재우니까 안 울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먹여주면 뭐, 또 그 다음에 뭐, 기저귀 갈아주면 안 울고. 그 왜 그러냐?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몰리스 제스처, 그걸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나는 예민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좀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예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멸시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막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그 손짓 하나에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런 능력의 회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뭐 분노하고 좌절할 것만이 아니라, 아파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 성경이요. 그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안일한 자의 조소가 평안한 자의 조소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평안한 자의 조소. 그래서 시편 123편을 해석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하면, 아니 평안한 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평안한 자의 조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게 평안한 조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교만한 자의 멸시는 이해가 되는데 평안한 자의 조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안일한 자의 조소로 바꿨어요 이번에. 그런데 원문은요, 평안한 자의 조소가 맞아요. 원문은 평안한 자의 조소로 나왔는데 이걸 오해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안일한 자의 조소를 이렇게 바꿔버렸다고요. 여기서 평안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평안한 자는 원래 뭐예요? 세상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주의식, 안일함, 뭐 그런 거 있죠. 평탄한 거 좋아하고 안주하고 편한 게 좋아 뭐 이러는 거. 그런 평안하다,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의 조소, 그런 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안일이라는 건 좀 나쁜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평안이에요. 안일한 자의 조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판단 내려 주십시오. 그들의 멸시와 조소 판단해 주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일어나,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런 것들이 안일한 자의 조소예요. 그죠? 교만한 자의 멸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충성스럽게 뛰는 사람들 갖다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사명 잘났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죠? 니네 잘 되나 보자. 나는 오히려, 그죠? 세상에 편한 게 좋아. 그죠? 난 세상에서 이 평탄한 게 좋아. 안주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하나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 주듯이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겠죠? 그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멸시 조소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분노하는 거.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좌절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거. 뭐 그게 세상 방법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엉엉 울면서 아파하는 거. 세상은 그러다 끝나버리잖아요. 후닥거리야 끝나잖아요. 나 잉여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 끝나잖아요. 나 나고자라 그러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성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멸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문제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안일한 자의 조소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멸시와 조소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세상에서 차별과 멸시와 조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